MJ 기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메이저 스케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을 저희가 다섯 가지 모양으로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을 일곱 가지 모양으로 늘려서 한번 알아볼게요. 파에서 시작하는 모양, 그러니까 11에서 시작하는 모양이랑, 그 다음에 루트, 도에서 시작하는 모양이 총두 가지 모양이 추가가 된 건데,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11, 그러니까 파에서 시작하는 모양, 전에는 솔에서 5, 솔에서 시작하는 모양으로 시작했었는데 좀더 저음인 지판을 넓게 쓰기 위해서 파에서 시작하는 모양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자, 1플랫, 2플랫, 3플랫, 4플랫 되겠죠? 일단은 먼저 11, 그러니까 자, 파에서 시작하는, 자, 첫 번째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11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11, 파에서 시작을 하는 첫 번째 모양인데,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 붉은색으로 점을 찍은 거는 루트예요. 루트인 지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네, 계속 C키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다도 루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 요 녀석을 치게 되면 요 포지션은 손가락을 이렇게 넓게 벌려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지랑 그다음 중지랑 그다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써서 연주를 해야 돼요. 자, 얘를 치게 되면은 그죠? 상행을 하면 그죠? C니까 C로 마무리를 지으면 맞아 들어가죠. 자, 요렇게 첫 번째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경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렇게. 자, 여기 있는 모양을 치시면 돼요. 자, 요 녀석은 오음, 솔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모양이에요. 자, 솔. 여기서 시작하는 두 번째 모양. 자, 이 경계를 잘 보시면서 얘를 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손가락을 제가 치는 걸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루트를 방금 빼먹었는데, 네, 여기도 루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라, 13에서 시작하는 세 번째 모양이 될 텐데, 자, 요 모양은 이제 경계를 그으면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음은 빠지고, 자, 라에서 시작하는 세 번째 모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에서, 7에서 시작하는 네 번째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모양은요. 요렇게. 자, C에서 시작하는 네 번째 모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루트에서 시작하는 모양.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양을 연주하시면 됩니다. 루트 해서 시작하는 다섯 번째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레에서 시작하는, 여기 나인에서 시작하는 모양. 자, 여기 나인에서도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양을 자, 해볼게요. 나인에서 시작하는 여섯 번째 모양. 그러니까 나인이니까 레겠죠. 레에서 시작하는 모양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 미에서 시작하는 모양. 자, 미면 여기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봤는데, 요 모양도, 자, 요렇게. 그래서 요 구간을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미에서 시작하는 일곱 번째 모양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총 이렇게 일곱 가지 모양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해봤는데, 저번 시간보다 두 가지 모양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지판이 다양해졌어요. 칠수 있는 음들이. 그러니까 좀더 좋게 생각하면 좀더 많이 칠수 있다. 그거보다는, 네, 좀더 다양하게 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더칠게 많아졌다고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풍성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모양을 저번처럼 되감기 해보시면서 직접 쳐보시고요. 요것도 외우시면 좋겠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음들을 파솔라시도레 이렇게 읊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 지판을 리딩하는 거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음을 잡고 있는지 알고 치는 거랑 모르고 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좀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보다 두 가지 모양이 더 추가된 메이저 스케일 일곱 가지 모양을 한번 연주를 해봤고요. 요것도 외우시면 좋겠죠? 네, 할게더 많아졌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안녕.